자, 이번에는 그죠? 거기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 하고 그죠? 그다음 뒤로 잠깐 넘겨 보세요. 거기 보면은 420페이지. 이번에는 재무제표 분석. 이 부분은 재무제표 분석이죠, 그죠? 분석인데. 요거는 일단 요거는 T 계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가 할 거는 한 4개 정도 요 분석인데 보세요. 요게 재무상태표. 제가 재무상태표는 약자로 FS를 합니다. 대차대조표. 알겠죠? 재무상태표다. 만약에 여기에 자산이 100원이다, 그죠? 100원이고, 부채가 20원. 요 부채가 20원이고, 자본이 80원이다. 요런 재무상태표라면은, 자산은 100원, 부채가 20원, 자본은 80원이다. 그죠? 요 물어보는 말, 첫째, 부채 비율 몇 프로고, 자본 비율이 몇 프로고, 이런 게, 이래, 이제 비율 분석. 우리 하는 거는 이겁니다. 몇 프로 이런 거. 비율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 부채 비율이 몇 프로고, 자본 비율은 몇 프로 물어봤습니다. 자산은 100원입니다. 그죠? 부채가 20원, 자본이 80원입니다. 이때, 자, 자본 비율은 몇 프로죠? 예? 요거 자본 비율. 요거는 80원 맞죠? 그죠? 100원에 80%.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 20%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요거는 자본 비율, 요거는 자비 자본에 대한 요구 비율입니다. 알겠죠? 요기에 대한 요구 비율을 하는 게 아니고, 자본은 요기에 대한 요구 비율입니다. 알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요거분의 요구입니다. 이래죠? 그죠? 요거. 그럼 8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 예? 4%가 아니지. 25%지. 그렇죠. 예. 요게 부채 비율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알았죠? 예, 부채 비율. 예. 아,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부채 비율이다. 알았습니다. 요거.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 이제 알았다 그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이제 우리 요 분석에서는 한 4개 정도 알겠죠? 이게 많습니다. 한 20개 넘습니다. 다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할건한 4개 정도만 요거 알았죠? 요거 그리고 하나 더. 야, 자산이 커집니다. 과대 커졌다 그죠? 자산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이게 아니 여기서 자산이 커지면 부채가 커집니까? 자본이 커집니까? 그렇죠. 자본이 커지죠. 맞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집니다. 그럼 자본이 커지면은 부채 비율은 요거는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지잖아.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지. 그러니 자본은 커지면은 부채 비율은 작아집니다. 알겠죠?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예.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이 커집니다. 요 자본이 커지면은 요 비율은 작아지겠죠. 요거. 1번 하나 됐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예, 보세요. 재무상태표다. 그죠? 똑같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산은 1년 내에 갚아, 1년 내에 들어올 돈을 뭐라 하죠? 유동자산. 그죠? 1년 후에 우리의 현금화 될수 있는 거는 비유동자산. 요게 200원이고 요게 300원이다. 응? 이때 부채, 그죠? 유동부채. 유동,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 100원.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그럼 나머지는 자본이죠, 그죠? 자본은 100원. 예, 자, 여기서 하나. 요거 하나 알았죠, 그죠? 부채별 알겠고. 여기서 하나.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유동비율을 합니다.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뭐냐. 유동비율.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요거 비율을 말합니다. 요거 비율. 알겠죠? 요거분의 요겁니다. 알았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의 비율. 요거 우리가 유동비율이라 합니다. 알겠죠? 유동비율. 아,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요거. 알았죠? 이 비율 분석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유동 비율.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만들게 보세요. 문제 형태. 이렇습니다.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알겠죠?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이때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거래는, 알겠죠? 이 거래는, 이 거래로 인해여 유동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요거 물어봅니다.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클 때, 예, 상품 50만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이 거래로 인해서 기존의 유동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요게 물어보는 답. 알겠죠? 요래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하다가 보세요.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죠?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요 분모가 크단 말입니까? 분자가 크단 말입니까? 여기 크잖아. 그죠? 우리 이제 우리끼리 하는 약속. 1보다 크다 하거들랑 2분의 4, 요래 하자. 알겠죠? 1보다 작다 하거들랑 4분의 2, 1이다. 1과 같다 하거들랑 4분의 4. 알겠죠?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하고, 여기에 금액이 5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 나오든 어떤 금액이 나오더라도 1로 더불어버립니다. 1, 1. 그러면 뭐 1. 알겠죠? 요게 요령입니다. 요령. 자, 다시. 요게 조건 주어지는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1과 같다. 그죠? 1보다 크면은 뭘 한다? 2분의 4. 1보다 작으면은 4분의 2. 1이다 하거들랑 4분의 4. 알았죠? 그럼 1보다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00% 초과. 같은 말이죠. 그죠? 100% 넘는다. 100%가 1이니까. 100%를 초과했다. 100%는 1이니까 1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유동 비율이 100% 초과할 때 하는 말이나 1보다 크다는 하는 말이나 같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조건 알았다. 그죠? 예. 그러면은 1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제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예.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요게 문제니까. 일단은 2분의 4로 두고 잘 보세요. 한번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붕괴해야 되잖아. 그죠? 붕괴. 그러면은 붕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알면은 아, 요게 들어왔고 요게 부채니까 요 증가인데 요 붕괴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1원 외상 매입금 1원 이런 붕괴를 했다. 그죠? 예.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이 증가됐죠. 요거는 뭐죠? 부채가 증가됐죠. 자산 증가 1원, 부채 증가 1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이 1원이 증가됐고, 요거 1원 증가, 요것도 1원 증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되었습니까? 5원. 요거 얼마죠? 3원. 자,
원래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감소됐지. 감소. 2분의 4는 2잖아. 3분의 5는 요거나 요거하면 1.6밖에 안 되잖아. 감소됐죠. 그죠? 감소. 요거는 감소. 답. 요거는 감소했다. 그죠? 요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정답, 감소. 요게 답이다. 요게 유동 비율 분석.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형태는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런 거래는, 이런 거래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이 거래야 뭐, 무한대죠? 뭐, 100문제, 1000문제, 뭐, 얼마든지 만들면 되잖아. 그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거는 몇 가지만 예만 한번 들어보고, 그 나머지 다, 그 원리만 알면 되잖아.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자, 외상 매입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이 거래는 증가냐, 감소냐, 불변이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풍겨 봅시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 이걸 뭐 1로 둔다. 그죠? 1원. 외상 매입금 1원 이런 식으로 예, 50만 1로 뒀다. 요거는 부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조건은 같다. 그죠? 1보다 크다는 조건입니다. 1보다 작으면 4분의 2하면 되는 거고 하는 방법 알면 되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 예? 부채잖아. 부채가 차변이 있으니까? 감소. 요거는 자산의 감소. 알겠죠? 요거는 부채 감소 1원, 자산 감소 1원. 그죠? 1원씩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1원 감소했다. 부채도 1원 감소했다. 이거잖아. 그죠? 그 1원, 1원 해서 요거 얼마? 3원. 요거 얼마? 1원. 2분의 4가 1분의 3이 되었으면 뭐 됐죠? 증가. 그렇죠. 정답. 요거는 증가했다. 그죠? 증가. 이렇게. 증가.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3번. 건물 30만 원을 현금 주고 구입하다. 건물 30만을 현금 주고 샀다. 이 거래는 유동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현금 주고 샀다. 그죠? 그럼 분개 봅시다. 차변은 뭐죠? 건물 1원, 대변에 현금 1원. 이건 알겠죠? 그죠? 자, 조건은 같다. 그죠?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 조건은 같다. 그죠? 1보다 크다. 2분의 4를 두고 나서 건물 1원, 현금 1원입니다. 건물은 무슨 계정? 자산은 자산인데 이게 무슨 자산? 비유동자산이잖아.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현금화되는 거고 건물은 비유동이죠. 그죠? 뭐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 이런 거는 비유동. 비유동자산이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 저게 유동자산이니까. 요거밖에 없네. 현금만 1원이 뭐 됐죠? 감소.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비유동이니까. 요거 감소. 현금이 1원 감소했다. 자산이 1원 감소했다. 다잖아. 그죠? 그럼 여기 얼마 되죠? 3. 얼마? 2분의 3.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2분의 4가 2분의 3이 됐잖아. 예? 감소했지. 그죠? 감소. 정답. 예, 끝났습니다. 감소. 그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자산에서는 딱 간단한 이겁니다. 우리 했던 거 그죠? 이거 외상 상품 건물이잖아. 여기까지가 유동자산. 요거는 뭐죠? 비유동 자산. 이게 이제 이거 건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건물, 기계, 뭐 차량, 운반고 등등. 그죠? 예. 요게 유동. 물론
이 유동과 비유동은 1년 기준이니까 예금 중에서도 이리 올수 있잖아, 그죠? 예금의 만기가 1년 후에 도달하는 거, 요런 거, 도래하는 거, 요런 거는 비유동이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예. 그래, 장기 예금은 이리 와야 됩니다. 요거 기준은 몇 년? 1년. 요거는 장기. 앞에 장기 나오면 비유동입니다. 요거는 단기. 알았죠? 장기. 요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비율 분석. 알았죠? 요게 이제 유동 비율 요래 분석합니다. 유동 비율. 좀 이해되죠? 그죠? 비율 분석. 요런 걸 알겠죠? 그죠? 아. 자, 다시 보세요. 요거는 무슨 비율? 요거 무슨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요걸 부채 비율 합니다. 부채 비율인데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이 비율이 엄청 컸죠, 그죠? 이게 자기 자본은 10원인데 부채가 90원. 이거 몇 프로죠? 900%. 이런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돈 10원밖에 없잖아. 자기 돈 10원인데 빚이 90원입니다. 부채 비율 900%죠. 이것도 양호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2000% 이상 됐죠. 옛날에, 그죠? 이게 엄청 커집니다, 이게. 그래가, 뭐, 정부에서 이걸 한 500% 좀 낮춰라 했다가 또400% 낮춰라 했다 이랬는데, 하여튼, 이 비율이 엄청 큽니다. 기업에 가보면은. 이거 비율이래 보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잖아, 그죠? 전체 딴거 보지 말고, 부채 합계, 자본 합계만 보면 되잖아. 대충 보면은, 이 회사, 자기 자본, 자기 돈하고 빌려온 돈, 요 비율 대충 보면 되잖아, 그죠? 요거. 요거 보면, 아, 이 회사가 좀 어떤 회사인가 알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무슨, 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고, 합계만 봐도. 응? 이게 커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예. 뭐 이런 겁니다. 예. 아무튼, 요게 이제, 방금 요거고, 뭐, 이렇다, 그죠? 요게 부채 비율 가는 거다, 가는 거 알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비율. 요거는 유동 비율. 유동 비율 하는 거는, 보세요.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죠?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분의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부채가 100원이고 자산이 200원이잖아. 그죠? 요게 몇 프로죠? 200%잖아. 그 우리가 이제 2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200% 이상.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은행에서 뭐, 기업에 돈 빌려줄 때 많이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참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느 회사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유동부채가 100원이고 유동자산 200원입니다. 이 말은 이 회사는 1년 내에 들어올 돈이 200원. 1년 내에 나갈 돈은 100원이잖아. 그죠? 들어올 돈은 200원이고 나갈 돈이 100원이니까 이거보다 배가 되잖아. 그죠? 그이 회사는 상당히 건실하죠. 돌을 돈이 배가 되니까 이런 회사는 좀 양호하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 기준. 예. 그래 200% 이상이면 좀 양호하다는 요런 판단 기준이다. 참고. 요거는 참고고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거는 요게 1보다 크다 뭐란다 그랬죠?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 알았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에 나오는 거 1로 둬버리고 나서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세 번째. 요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상품 계정. 자, 상품 계정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였죠? 요게 뭐죠? 기초. 기억나죠? 요게 뭐죠? 기말. 요게 뭐죠? 그렇죠. 매입. 요게 뭐죠? 예, 매출 원가. 이거 아는 거잖아. 그죠? 요 합계가 같다. 알았죠? 예. 이때 요 금액은 요게 100원, 요게 400원, 요거 300원, 200원이라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똑같은 겁니다. 요번에 똑같은 거. 자,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매출 채권 요게죠.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기억납니까? 요거 뭐였죠? 기초. 요거 뭐죠? 기말. 요거 뭐죠? 매출. 요거는 회수.
T계정 4개는 나중에 다시 이제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 요래서 함께 갔다, 그죠? 마찬가지, 요거 100원, 400원, 300원, 200원. 자, 이때 요거.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요 T계정, 그죠? 요거는,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평균. 요거 100원, 200원 평균하면 얼마죠? 150이죠. 요 150원을 요 매출원가 있죠? 요 금액에다 나눠봐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두 개 평균을 요 금액에다 나눠버립니다. 요거, 요거 두 개 평균. 알았죠? 나눠버리면 얼마 나오죠? 2. 2가 나오잖아, 그죠? 요 2를 뭐라 하느냐?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회전율이랍니다. 그 요걸 우리는 상품 회전율, 다른 말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합니다. 시작. 재고자산 회전율. 다시 시작. 재고자산 회전율. 알았죠? 회전율. 회전율, 뭐 회전율이라 한다. 딱 기억하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을, 알았죠?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150이잖아, 그죠? 150. 요 150을 이번에는 여기다 놔, 요, 요. 요 매출, 요 금액에다가 요게 나누기, 150, 요래 합니다. 요거 두 개 평균, 150을 요, 요, 요. 나누면 얼마 나오죠? 2.7 나오죠. 그죠? 약 2.7이 나옵니다. 요걸 마찬가지, 요것도 회전율을 합니다. 요 회전율, 요거는 무슨 회전율? 시작. 매출 채권 회전율. 요거는 무슨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알았죠? 자, 다시. 요거는 무슨 회전율? 시작.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는 무슨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자, 이거 보세요. 그 요게 뭘 나타내느냐? 요거, 요거. 회전율 하면 뭐냐? 요 2라는 게 나왔잖아, 그죠? 요 2에 나오면 요 2분에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나눠버립니다. 1년을. 그 1년 365로 나눠버리면 여기 얼마 나오죠? 130, 그죠? 아니죠? 183일 좀 나오네, 그죠? 예, 네, 약 183일. 여기도 마찬가지. 요 2.7을 1년 365로 나눠버립니다. 나누면 약 135일쯤 나오겠네요. 그죠? 135일. 그럼 요 183일이 뭐냐? 보세요. 183일이 뭘 나타내느냐? 상품이 한번 회전하는 기간입니다. 일수. 상품이 한 바퀴 도는 기간. 그 말이 뭐냐? 상품을 사와서 파는 기간. 사왔다가 판다. 즉 재고가 제로될 때 한 번 회전하는 기간이 183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A기업과 B기업과 C기업을 놓고 비교할 때 요 기간이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수록 좋습니까? 그렇죠. 요게 짧아야 되죠. 그렇잖아, 그죠? 빨리 회전해야 되지. 요게 짧다는 것은 요건 어떻게 돼야 되죠? 요게 요거잖아.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지. 그죠? 요게 작아지기 위해서는 요 분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재고자산 회전율 요 숫자가 큰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요래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클수록 유리하다. 알겠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거는 회전 기간입니다. 외상값이 한번 회전되는 기간, 외상 깔렸다가 회수되는 기간, 그게 평균 135일이라면은 이것도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당연하잖아, 그죠? 우리가 기업을 비교하는데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요게 짧아진다면은 요게 뭐 해야 되죠? 커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요 회전율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교할 때는 뭐 할수록 클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아, 그래서 우린 다른 말 생각하지 말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재고 자산 회전율이나 클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 며칠이고 이런 물어봤죠. 요거. 요거 며칠이고 이렇게. 응? 예. 올해 조건이 주어지고 나서 알겠죠? 주어지고 나서 요 재고 자산 회전율까지 구해 가지고 여기 한번 회전되는 기간이 며칠이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 며칠이고 이런 물어보는 거. 알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게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재고 회전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까 네 개를 그렸잖아. 그죠? 네 번째. 기타. 예.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다. 그죠? 예. 자, 핵심적인 게 가장 우리 중요한 거, 여기에서 요거 유동 비율. 이거는 필수미래. 요거 꼭 알아야 되고. 저기 나와 있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알겠죠? 예. 여기 무슨 회전율? 그죠? 시작. 재고 자산 회전율. 이건 뭐죠? 매출 채권 회전율. 알겠죠? 자, 하나. 우리 연습 하나만 해볼게 보세요. 문제를 잠깐 뒤로 한가 봅니다. 교재. 제가 페이지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 같이,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 보내? 이라면은, 447쪽, 447쪽에 47번 문제 한번 보세요. 47번 문제 찾았죠? 447쪽에 47번 문제, 예. 다음 자료를 참고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하세요. 447쪽에 47번입니다. 예.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해 보세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을 하는 거는 요거 평균 가지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T계좌 하나 그리세요. 그럼 그 문제 T계좌 하나 그려봅시다. 상품계좌 하나 그리세요. 일단은 하나 그려보세요. 상품 계정. 예. 요래서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원가. 딱 적어놓고. 예. 자, 대입합니다. 기초가 얼마죠? 60만원. 요게 60만원. 그죠? 다음 매입이 얼마죠? 230만원. 다음 기말 재고 얼마 나왔죠? 80만원. 요래 나왔네. 그 매출은 필요 없다. 그죠? 요 매출 원가만 얼마 되니까. 요건 나왔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죠? 매출 원가 구할 수 있죠? 여기 얼마? 요거 더하고 빼면 되지 뭐. 210만원. 그죠? 예. 벌써 답이 나왔네. 예. 자, 회전율 하는 거는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 요거 나누기 얼마? 70만원. 답 얼마? 3. 정답. 3회. 요게 뭐죠? 재고자산 회전율. 아셨죠? 예. 자, 하나 더 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37번. 그 37번 문제 한번 보세요. 37번. 그거는 요 T계좌 하나 두 개 그리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37번 문제. 37번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그 37번에서 박스를 보니까, 그죠? 그 박스에 주어진 걸 한번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기초 재고액, 기말 재고액, 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주어졌네. 그죠? 문제 봤죠? 자, 이거 T계정 두 개 그려보세요. 일단 그거 보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도 주어졌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주어졌다. 그죠? 요 T계정 그려가지고 일단 엮어봅시다. 여기다가 주어진 거 한번 엮어볼게 보세요. 박서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원. 요거는 75만원.
기말 매출 채권은 85만 원. 그죠? 곧 그대로였습니다. 기초는 75만 원, 기말은 85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기초 재고는 34만 원, 기말 재고는 46만 원. 요거는 34만 원이고, 기말 재고는 46만 원. 그죠? 34만 원이고, 46만 원이다. 자, 그 지금 뭐가 주어졌죠?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주어졌죠? 자, 요거 앞으로 잠깐 볼까요? 재고 자산 회전율은 요거 두 개 평균 해가지고 요거 나누기,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평균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더해가지고 2로 나눠보세요. 80만원 나누기 2하면 얼마? 40만원. 요게 뭐죠? 재고자산 회전율 맞습니까? 알겠죠? 요거 두 개 평균 가지고 나눴잖아. 요게 얼마 나왔습니까? 몇 회? 5회 나와 있죠? 요게 5잖아. 요게 5면은 요거 할 수 있죠? 문제가 요리 주셨잖아. 그죠? 요거 두 개 평균을 가지고 요거 나누니까 5가 나왔잖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해가 요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요거 두 개 평균해가지고 요게 나눠봅니다. 요거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예? 80만원. 80만원 아니지. 80만원이지. 80만원 나누니까 요게 매출 채권 회전율인데 몇 회 나왔죠? 3회. 그죠? 그럼 요거 얼마? 382? 24, 240만 원. 그죠? 요건 얼마? 54, 20 얼마? 200만 원. 이건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매출원가, 이거 보세요. 매출원가 200만 원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240만 원에. 원가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40만 원. 답. 답이 그 묻는 답. 40만 원이잖아. 그죠? 이익 40만 원. 이거 물었습니다. 그죠? 답.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예.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 저 앞으로 뒤로 잠깐 오세요. 보세요. 이번에는 444페이지. 445쪽. 그 445쪽으로 보세요. 42번 문제고 하나 보세요. 42번. 찾았습니까? 4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445쪽에, 예, 거기에 42번 문제입니다. 42번 찾았죠?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예상됐다.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예상됐다. 실제로 과대 커졌다. 그죠? 그러면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자, 보세요. 기말 재고 자산은 상품이잖아. 그죠? 요게 실제보다 커졌답니다. 자산이. 요 유동 자산이 커졌다면은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면 요거 커지지. 요게 커지니까 이것도 커지잖아. 그죠? 분자가 커지니까 이것도 커지지. 커진다. 커진다. 그건 높아진다 돼 있네. 그죠? 높아진다. 자, 유동 비율은 높아진다. 자, 부채 비율을 물었네. 그죠? 자, 보세요. 기말 자산이 커졌답니다. 요 자산이 커졌다. 요게 커지면은 요거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지. 그렇죠?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요거는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작아진다. 답입니다. 낮아진다.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요거잖아. 그죠? 요게 커지마. 요게 커지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자본도 커지죠. 요 분모가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지. 낮아지고. 요게 커지마. 자산이 커지마. 요거는 커지죠. 분자가 커지마. 이거 커지잖아. 이게 커지마. 오호, 이해가 안 갑니까? 4분의 2가, 그죠? 이게 커져버리마. 이게 커지지. 당연하잖아, 그죠? 예? 4분의 2는 0.5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커져버립니다. 4분의 4가 되면 이게 1이 되어버리잖아. 커지죠, 그죠? 항상 이게 커지마, 이게 커진다, 그죠? 이게 커지마. 이거는 작아지지. 그죠? 분모가 커지면 이게 작아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3은 2분의 6이다. 요게 커지마, 요거는. 요게 커지마, 이거. 커지죠? 요게 커지마, 요거는. 작아지죠? 알겠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이거잖아. 이거 상품, 그죠? 상품은 유동 자산이잖아. 그죠? 이게 커지마, 요게 커지마, 요거 커지고, 요게 커지면은, 요게 커지는데, 요게 커지마, 요거는 작아지지. 알겠죠? 예, 요래서 비율 분석이냐,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 다시. 분석에는 첫째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요거 알아놔야 되고, 또 하나 무슨 비율?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뭐분의 뭐죠?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계정. 요거 두 개 평균 가지고, 요거 나눈 거, 요거 평균과 나누면 이걸 무슨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나누면 무슨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비율 분석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또 알아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예,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우리 과정이 다 끝났죠. 지난번에 우리가 원가 해결을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재무회까지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떻습니까? 회계원리 해보니까 좀 할만합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공부하면 되겠죠? 예. 이해는 되잖아, 그죠? 이해돼? 예? 뭐, 집에서 복습하셔야지. 예. 예.